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성준호입니다. 요즘 N번방 관련해서 박사, 이기야, 부탁, 각각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세상이 바뀐 것 같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는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점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르죠. 왜일까요?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인터넷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이 있는데요. 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8조 2에서 얼굴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조항은 아니고요. 2010년 4월 15일 신설되었습니다. 8조의 1을 보면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고 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로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네 번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요, 25조에서 같은 내용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개 기준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상 특정강력범죄법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정강력범죄법상의 특정강력범죄는요, 살인, 인신매매, 강간치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강도, 범죄단체 구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는요, 공연음란,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한 범죄가 있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번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는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입니다. 이 중에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인 성폭력처벌법 25조에 근거하여 강제추행의 경우 2인 이상이 같이 한 경우인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특정강력범죄법 8조 2에 따라서 얼굴 공개가 가능합니다. 결국 N번방 사건에서는요, 성폭력특별법 25조에 의해서 얼굴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강력범죄법 8조 2도 근거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공연음란,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등 어느 하나의 죄를 저지르기만 해도 얼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얼굴 공개 요건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헌법상 피의자에게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아닌 이상 얼굴 공개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 다른 사람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